예, 서울 구로월의 윤과장입니다. 저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그리고 대북전단 관련해서 지사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PT 봐주시면 첫 페이지 보시면 양평고속도로의 지연의 과정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가 됐다고 해서 국가사업인 고속도로 공사가 노선이 변경되고 이렇게 지연되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우리 과제죠. 다음 넘겨주시면요. 주무장관이 박상우 장관이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 관리의 문제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당 광역지자체 장으로서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특혜와 외압이 없었습니까? 관리의 문제입니까? 지사님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관리의 문제를 훨씬 떠난 여기에 얽혀있는 특혜와 외압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국가 운영을 사사롭게 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앞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갈 텐데요.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적 수사를 통해서 많이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나오는 논란 중에 사저 논란이 있습니다. 양평에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사저를 짓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국 어디든 뭐 사저를 지을 수도 있고 그 준비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도민과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동권에 제약이 생긴다든지 국고가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는요. 해결책을 빨리 만드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첫째는 주민 우선입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세 번째는 진실을 밝혀내는 것. 이 세 가지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잘 챙겨주실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대북 전단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0년 전 10월 10일 날 경기도 연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지사님 기억하십니까? 예, 그때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포를 쏴서 뭐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예.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연천 고사포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고 하면요.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지를 뿌렸는데 북측에서 그걸 맞추겠다고 고사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남측은 그게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 조치를 또 했고요. 상당하게 휴전선 일대에서 긴장감이 일어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럴 정도의 긴장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PPT 봐주십시오. 경기도 연천군의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방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야 합의로 기초지자체에서 처음으로 통과한 건데요. 사실 이 사례를 보면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기초의회는 여야가 힘을 합쳐서 이런 문제를 하고 있는데 국회는 뭘 하고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달에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특정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4개월째 수사 중이고 수사 진척은 속도가 안 나갑니다. 도지사께서는 답답하실 겁니다. 마땅한 행정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막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도지사님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으로 가셔서 특사경을 데리고 가셔서 몸으로라도 막아야 될 상황이 지금 도래했다고 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했고 지금 특사경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경찰의 요지부동인 모습에 대해서는 오후 질의에서 따로 지적을 할 것이고요. 다음 PPT 봐주시면 평양상공기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언론 보도상에 나오는 삐라 대북전단은 기존의 대북전단과 좀 다릅니다. 대북관계를 쭉 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런 전단지는 처음 본다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유형인데요. 이게 어디서 보냈든 군이 보냈든 민간이 보냈든 경기도 입장에서는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 말폭탄이 아닌 겁니다. 이 자체는 하나의 폭탄으로 간주를 하시고 지사님과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이 대응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PPT 봐주시면요. 예전부터 민간단체, 특히 탈북자 단체에서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동호회에서도, 국내 동호회에서도 무인기를 10년 전부터 북을 촬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도발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각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PPT 봐주십시오.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서 최근 들어서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여야가 각을 세웁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통일부에서는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데 대북전단 살포 회의는 정쟁으로 가야 될 이슈가 아닙니다. 여야가 함께 풀어가야 될 이슈입니다. 북한과 맞서 싸우는데 왜 우리가 나누어서 우리끼리 싸워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사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의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무인기를 통한 방법은 항공안전법 100% 위반입니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지사님? 예. 그리고 경직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도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가스관리법도 처벌할 수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저희가 의율할 수 있는 법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서 지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헌재 판결을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사법기관의 문제가 큽니다. 그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저는 경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경기도민에게는 삶의 문제고 그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사는 도구든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나신 취지대로 저희가 더 박차를 가하고 더 적극적으로 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